제가 얼마 전에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볼륨 3를 보러 갔습니다. 리클라이너 좌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보고 있었어. 그래서 와 시작한다 이러면서 팝콘 쿤적쿤적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일어섰어요. 왜? 시작부터 노래가? 어? 요거 들리는데 어떻게 누워있어? 바로 일어나자마자 아 밥독자 여러분들 가오갤을 봤든 안 봤든 요 크립은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바로 영화 보고 오자마자 사실 오늘 봤어요. 바로 강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르와 박살라 말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드릴 곡은요 우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오갤 3의 오프닝이 나왔던 그 노래. 그 노래인 바로 크립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라디오헤드 노래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영화에 삽입된 버전, 어쿠스틱 버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잡을 코드들은 좀 발의 코드를 사용하는 버전으로 알려드려야지 우리 원곡 느낌이 제대로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발의 코드 못 자른다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을 계기로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잡으신 다음에요 우리 검지에는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실 때 그 고통, 나머지 세 개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생각을 하시면서 겁나 세게 누르시면 쳐지십니다. 한번 마인드 컨트롤해서 한번 발의 코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코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 나와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코드표 드리니까요. 보시면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저 아래 파란색 써있는 프렛 이 칸 몇 칸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 모양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표에 이 파란색 전에 강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왔다 가는 친구기 때문에 일단은 파란색 제외하고 검은색 먼저 잡으신 다음에 파란색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제 설명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은 되게 유사하니까요. 먼저 이렇게 세 번째 잡은 G입니다. G 그쵸? 얘는 G코드고요. 우리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다섯 번째 프렛 여기가 잠깐 왔다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스포라 그래서 이름 뒤지기 어렵지만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손모양 이렇게 바꿔줘야 맞는 거긴 한데 좀 편의상 새끼손가락만 잠깐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그럼 여기 내려가면은 서스포가 아니라 세븐 서스포라 그랬는데 이름 벌써 어렵죠? 벌써 잠 오시죠? 그냥 일단 새끼손가락만 내려갔다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내려갔다가 일단 올라올 겁니다. 일단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이렇게 상태로 똑같이 일곱 번째로 갈게요. 그쵸? 모양 그대로 갔어요. 얘는 똑같이 새끼손가락 찧었다가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올 거예요. 그리고 1번 손가락은 꽉 누르주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바로 한 칸, 여덟 번째 칸이죠. 바로 한 칸만 찍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쵸? 여기 새끼손가락 내려갔다 올 겁니다. 다음 여기 중요한 거, 2번 손가락을 떼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가 되는데요. 마이너에서도 여기 새끼손가락 내려갔다 올 거예요. 코드는 요렇게만 나옵니다. 사실 코드도 좀 어렵긴 하지만 오늘은요 오른손이 되게 중요해요. 스트로크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스트로크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요겁니다. 제가 스트로크 알려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OX입니다. 요런 노래 같은 경우 스트로크가 정말 스트로크를 세세하게 알려드려야 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저도 쉽고요. 여러분도 이거 적응하시면 정말 편하실 겁니다. O는 뭐예요? 쳐예요. 치시라고. X는 뭐야? 움직이는데 그냥 안 치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야. 결국에 다운, 업, 다운, 업 무조건 이 순서입니다. 즉 오른손이 멈추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 먼저 가겠습니다. 자, 두 마디 스트로크입니다. 그쵸? 요거 다 쳐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먼저 한번 OX부터 쳐볼 건데 한 주 쳐볼게요. 윗줄부터 칠 거예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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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X, O, O, X, O, X, X, O, O, O입니다. 다운업으로도 말씀드리면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요겁니다. 자, 여기서 점점 있는 거는요 코드를 바꿔주는 포인트인데요. 바꿀 게 없고요. 바꾸는 부분에서 새끼손가락을 떼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랫줄 바로 간댔죠? 떼주신 다음에 그 점점 없는 점점 이제 지난 부분에서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스트로크가 먼저니까 일단은 O X X X O X X O O X O X X O 그다음에 스트로크 놓은 다음에 O O까지 쳐주시는 겁니다. 새끼손가락 왜 놨어요? 다음에 이제 누르시라고. 두 번째 줄부터 누르려고 새끼손가락만 놓으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조금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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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X, O, O, X, O, X, X, O, O, O. 그쵸? 자,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윗줄에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게 뭘까 하셨을 건데요. 자, 노래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저 빨간색 부분에 제가 어떻게 치는지 보세요. 이제 대충 어느 부분인지 아실 거니까. 됐네! 요 부분입니다. 방금 빨간색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냥 다운, 다운이 아니라, 쿵자! 이렇게 했어요. 쿵자! 그쵸? 이건 뭐냐면은 전체 다 치는 게 아니라 앞에 빨간색 동그라미는 좀 베이스 부분만 절제해서 6번 줄과 5번 줄 정도만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깔끔하게 딱 칠 필요 없고 대강 저음 부분만 이거 4번 줄까지도 쳐도 돼요. 요런 느낌. 그쵸? 그 다음에 다 뒤에 동그라미는 그냥 좀 이제 고음 부분 아니면 뭐 전체 쳐도 되고 그래서 절제만 해서 그냥 다운 다운이 아니라 느낌 나게 그쵸? 요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줄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쵸, 맨 마지막 다운 업에만 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빨리 해볼 건데 갑니다. 셋, 넷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절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반절만 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반절 한번 해볼게요. OX로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O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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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O, O, X, O, X, O, O. 그쵸? 다운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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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요겁니다. 오른손이 멈추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치냐면은 여기 파란색을 잡았을 겁니다. 왜? 파란색 잡으려고 전에 스트로크에서 이 윗줄에 있는 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랫줄 다운 칠 때는 이제 새끼손가락에 여기를 파란색 부분을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점점 있어요. 그쵸? 여기서 뭐야? 여기서 또 놔주셔서 또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새끼손가락이 되게 분주하겠죠? 그래서 왼손 잘 못 바꾸게 쓰실 분들은요, 여기서, 여기 새끼손가락만 움직이는 거, 요렇게만 연습해보시면 도움이 엄청 되실 겁니다. 새끼손가락 연습, 요렇게. 그쵸?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O, X, X, O, O. 그리고 그 다음에 새끼손 놔요. 그 다음에 O 친 다음에 다음 O 때 누르시고, O, X. 그쵸? 그 다음에 X, O, O, X, 그 다음에 마지막 덩어리 O, X, 그 다음에 놔주시고 O, O 쳐주시는 거예요. 놓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건데요. 일단은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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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O, O, X, O, X, O, O 요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좀 말 안 하고 좀 빨리 보면은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OX 개념을 뭐 다운업으로도 괜찮으니까 확실하게 요거를 볼 줄 아시면서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요 두 개를 합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한 줄, 두 줄 따로따로가 먼저 안 되신 분들은요, 이것이 붙여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한 줄, 두 줄 완벽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정말 이거를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나온 결과물은요, 저는 장담합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자,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갑니다. 셋, 네. 나오시는 겁니다. 맨 마지막 55 그쵸? 두 번째 줄에 마지막 55에는요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일곱 번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덩어리 OX 놓고 55 여기 부분만 해보면은 오, 놓고 하고 다음 일곱 번째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일곱 번째로 왔어. 그러면 또 똑같이 치시면 돼요. 그쵸? 자 놓고 자 놓고 그 다음에 또 놓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쳐주면서 하나 가신 다음에 그러면 여덟 번째에서 C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그냥 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음은 2번 손가락만 떼시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C 마이너스 잡으시고 마지막 요 코드에서는 이 첫 번째 요 주법에서는 여기 새끼손가락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대충 요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면요 이따가 경우에서 두 번째 할 때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두 번째 스트로크는 요겁니다. 아까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아래 거 있죠. 두 번째 줄 거를 두 번 쳐주시면 돼요. 그쵸? 지금 경우의 수 1번 말하고 있지만 지금 저는 경우의 수 2번 거 드렸어요. 왜냐면 이 아랫줄 아랫줄 거를 우리 첫 번째 경우에서 쳤을 때 마지막 코드 C 마이너 때 요거 아랫줄 두 번 쳐주시면 되는 요런 느낌 칠 거예요. 들어보시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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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요거는 정말 많이 했던 스트로크니까 OX 따로 말씀 안 드리고 가로 가보도록 할 건데 요거 똑같이 두 번 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힘 조절을 조금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다운,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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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조용하게.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래 거 두 줄치 대신 경우의 수 1번 칠 때 마지막 C 마이너 코드 말씀드리는 겁니다. When you were this for 나오기 전에 그쵸? 거기서 C 마이너 때 경우의 수 2번에 있는 요 아래 줄 거를 쳐라. 그래서 힘 조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제가 경우의 수 첫 번째 거 칠 건데요. 마지막 거에만 따로 편집해서 요거 드릴 거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우리 경우의 수 1번 하는 건데 마지막 거만 다른 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셋! 네, 주소 공자 로코 로코 여기 요렇게 쳐주시는 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 마지막 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왼손만, 왼손 새끼손가락 놓는 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새끼손가락만 요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경우의 수는 요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요겁니다. 자, 요것도 OX 말씀드려야겠죠. 자, 말씀드릴게요. OX, X, X, O, X,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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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줄은요. 아까 방금 했던 거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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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X, O, X, O, O, X, O, X, O, O. 다운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두 번째 줄.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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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요 스트로크 확실하게 이해하시고요. 10초 뒤로 가기 졸라 누르셔가지고 마스터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힘 조절이 필요한데 일단 힘 조절을 빼고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 잡으시고요. 코드 진행은 변함없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점점 있는 부분 잘 보세요. 점점 있는 부분에 새끼손가락 놓으시면 됩니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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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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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까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줄입니다. 말 안 하고 해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랫줄 정말 쉽죠?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냥 똑같이 이 모양 파란색 안 잡고 이미 파란색 갔다가 왔죠? 그럼 그냥 쳐주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어주면 어떻게 되냐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하신 다음에 요거 방금 걸 보셨어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보면은 요겁니다.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5가 7개가 연달아 있어요. 여기서 점점 세게 숭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요런 느낌. 누구누구 세 컸죠? 그래서 만약 이거 안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좀 세게 점점 커지게 가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아주 미세하게라도 커졌잖아요. 이렇게 쳐주셔야 맛깔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마스터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코드만 입히시면 됩니다. 그쵸? 파란색 잘 보시고요. 파란색만 찍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거예요. 코드 갑니다. 셋! 어!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생각보다 스트로크가 어렵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효율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요 OX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OX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요. 제가 그래서 느리게도 쳤잖아요. 그래서 느리게 칠 때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가시면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이해되실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O는 뭐야? 쳐!
X는 뭐야? 안 치는 데 지나가. 결국에 계속 다운업 다운업은 계속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노래도 마지막으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무려 라디오 헤드. 그리고 크립이고 이 저작권은 무조건 걸리기는 하는데 요게 좀 저작권이 세다 보니까 잘하면 혹시라도 모르게 빨간 딱지가 떼질 수도 있어서 조금 쫄, 네, 살짝 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노래 틀고 하는 모습은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괜히 이거 도전했다가 혹시라도 저작권 관련으로 뭔가 약간 고소 먹으면은 여러분 나 못 본단 말이야. 그래도 돼? 그래도 괜찮냐고. 대답?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천천히도 보여드리고 빠르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 1번의 맨 마지막 코드에는 여기 바뀌니까요.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1번부터 갑니다. 갑니다. 좀 천천히 가볼게요. 셋, 넷, 다운. 높고. 요렇게까지가 경우의 수 1번입니다. 조금 원곡과 좀 비슷한 속도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공장. 이렇게 치는 게 경우의 수 1번에 해당합니다. 경우의 수 2번입니다. 경우의 수 2번은요, 요 스트로크. 그래서 좀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도 셋, 넷. 잡아주고. 세 손가락 잡으셔야 됩니다. 힘들어 잘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경우의 수 2번 좀 천천히 쳐봤습니다. 이번엔 빠르게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어! 쳐주시면요, 우리 라디오헤드 크립, 우리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볼륨 3의 앞에 나왔던 그 노래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트로는 경우의 수 1번으로 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래 나왔을 때는 경우의 수 2번 치시다가 좀 심심하면 1번도 치시고 적당히 이렇게 배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마지막으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살짝 쫄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나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 럭앤!